안녕하세요. 가장 저렴한 돼지 뒷다리살로 만드는 맛있는 불고기 레시피입니다. 깻잎 넣어 만들면 아주 고급스러운 불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돼지고기 핏물을 키친타올로 닦아냅니다. 돼지고기 뭉친 곳을 풀어주세요. 돼지고기는 뒷다리살 불고기용을 사용했어요. 다진 마늘 2큰술, 생강청 3분의 1큰술, 미림 4큰술, 진간장 10큰술, 흑설탕 2큰술 넣고 버무립니다. 그대로 10분 놓아둡니다. 양파를 0.5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대충 떼어두면 요리하기 편합니다. 파를 7cm 길이로 채 썰어주세요. 깻잎은 줄기 자르고 1cm 간격으로 썰어줍니다. 깻잎도 뭉친 곳을 미리 풀어두세요. 팬에 식용유 1큰술, 돼지고기, 양파 넣고 센 불로 볶습니다. 돼지고기를 풀어가면서 볶아주세요. 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고기의 양이나 두께에 따라 익는 시간이 달라요. 돼지고기가 익으면 먹기 좋게 너무 긴 것만 잘라줍니다. 파 넣고 40초 볶아주세요. 깻잎 넣고 20초 볶아줍니다. 입에 맞게 간장으로 간을 조절하세요. 불 끄고 참기름 1큰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깻잎불고기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